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거대한 줄새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아주 크고 멋진 친구들입니다.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상용 새우의 크기는 3cm인데요. 이 친구는 두 배인 6cm까지 자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. 생이새우는 크기가 작아 열대어에게 공격을 받는 반면 줄새우는 크기가 6cm라는 거대한 크기로 열대어와 같이 키워도 먹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어항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몸의 빛깔은 연한 갈색이며 갑각 옆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어 줄새우라고 합니다. 덩치가 큰 새우처럼 보이지만 진거미 새우과로 새우보다는 진거미 새우의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진거미는 거대한 집게발로 다소 부담스러운 체형을 갖고 있지만 줄새우는 일반 새우보다 집게가 큰 것 빼고는 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해 보입니다. 줄새우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주요 서식지는 경기도, 강원도라고 합니다. 이마뿔은 거의 수평이며 수컷의 숫돌기는 비교적 굵고 크다고 합니다.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. 생이새우만큼 키우기가 쉽고 번식력도 좋아 가격은 비싸지 않고 생먹이 혹은 낚시미끼로 사용되는 친구들입니다. 크기가 크다 보니 잉어나 붕어 낚시할 때 좋겠네요. 4월에서 8월 중순에 번식을 하며 알은 200개에서 400개를 가진다고 합니다. 살이 맛있어서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네요. 사육 온도는 22도에서 28도, pH는 6.5에서 7에서 잘 산다고 합니다. 구피, 몰리, 플래티와 같은 소형 어류와 합사가 가능하지만 잉어과 친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. 크기가 크기 때문에 먹는 양과 싸는 양이 많아 수질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하네요. 잡식이라 뭐든지 잘 먹고 이끼 제거, 사료 찌꺼기를 잘 제거해준다고 합니다. 청소부로 활용되고 수초 이끼를 좋아한다고 하네요. 새우가 엄청 큽니다. 생긴 것은 물고기도 잡아먹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끼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. 수초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우인데요. 일반 새우보다 크기가 크다 보니 이끼를 엄청 잘 먹습니다. 먹는 양이 많다는 것은 청소를 잘한다는 거겠죠? 실타래처럼 생긴 이끼를 먹고 있네요. 이끼는 수초의 강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꼭 제거해줘야 합니다. LG히터 비파도 이끼를 잘 제거해주지만 수초 이끼 처리는 새우가 최고입니다. 다음날 가보니 이끼를 다 먹었더군요. 잎이 엄청 깨끗해졌어요. 탈피 흔적이네요.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제는 화단도 청소하러 갔네요. 이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꿀렁꿀렁하네요. 줄무늬 모양이 참 예쁘네요. 단체로 이끼 제거하는 줄새우 친구들입니다. 잘 키워서 낚시하러 가보죠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안녕.